늦게 이제 박사 공부를 해가지고 갔는데 경영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이제 사업하다 망하는 할 거 없으면 교수라도 나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중국 대학의 지금 창업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숫자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학이 혹시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한 340개 정도 대학이 있거든요. 3,000개 정도 있어요. 3,000개. 제가 이제 중국 대학을 부지런히 다녔는데 한 20배 정도 다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제가 주로 다녔던 북경과 상하이에 있는 대학들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보여드릴 그 이제 막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보도돼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베이징대와 칭화대 앞에 가면은 인노웨이라는 길이 있어요. 한 200m 되는 길인데 거기 무슨 처프 카페, 가라지 카페, 차고 카페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한 2만 원 한 달 2만 원이면 그냥 거기 가서 뭐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루 1,000원도 안 되죠. 근데 그걸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쓰고 거기서 뭐 이런 퍼슬리티죠.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고 싶은 사람 얘기도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뭐 창업붐이 이제 불어가지고 아주 난리입니다. 게다가 이제 베이징대 칭화대학의 이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 공급되니까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관심 생겨서 이제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됐느냐. 이제 리카싱 총리가 이제 한 2-3년 전에 뭐 찾아와가지고 아 여기를 굉장히 이제 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주도를 해가지고 뭐 굉장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청구 카페 말고도 뭐 3W 카페라든지 다른 창업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뛰어난 그 인재들이 계속 공급돼서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도웨이가 한 200m 되는 길이잖아요. 그 끝에 가면 이런 전광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슬라이드에 보이시죠? 보면 이제 이렇게 생김새로 봤을 때는 아이돌처럼 생기진 않았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제 그 벤처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뭐 마윈이니 뭐 레이준이니 뭐 이런 사람 멋있게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 선전이라고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강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실력 있고 유능하고 에너지 넘치는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아 나도 열심히 하면 저런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여서 그런가 프로파간다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빨리 뭐 세부적인 내용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국이 지금 창업에 대한 이런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다가 최근 경제가 이제 슬로우다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지금 최근 한 4-5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매년 중국 대학에서 거의 한 7-800만 명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가 경제가 슬로우다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취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인 이제 에이전트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엔터프리너십 사실 이제 공산주의하고 엔터프리너십은 사실 극단에 있는 건데 사실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아마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어서 유 얘기는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뭐 아이콘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젊고 유능하고 성공한 벤처 사업가들이 어떤 이제 그래서 이제 재밌는 통계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중국 졸업생 중에 아까 뭐 7,800명이 졸업생이라고 했잖아요. 700. 근데 그 중에 창업 선택한 사람이 한 300만 명. 근데 반면에 이제 공무원 응시자는 140만 명이래. 굉장히 줄.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어떤 대학 졸업생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가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근데 요즘 중국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제조업에다가 인터넷을 붙여서 스마트 제조업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겠다. 이게 이제 국가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에다가 IT 지식을 가진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추격을 해가지고 기존의 제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뭐 이렇게 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대학생 뭐 창업에 대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게 뭐 명목을 찾아보면 항목 중에 없는 게 없다. 뭐 다 이런 거 다 알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제 중방촌이라는 데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건데 중국의 IT 관련된 투자 중에 상당수가 사실 이 중방촌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인노웨이 그 근처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엄청 많이 있고 근데 이게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이다 황제 이게 이제 국경대학 그다음에 이제 칭화대의 칭화통상이라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대학이 만든 기업이에요. 대학이 만든. 근데 그 기업들이 처음에는 예전에 중국 대학은 굉장히 돈 별로 없었거든요. 자구책으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돈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의 출판사나 인쇄소 뭐 이런 걸 조그맣게 하던 게 이게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70-80년대부터 시작한 거니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대표적인 회사가 레노버가 이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대학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이런 큰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런 회사를 이제 교판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교판기업이 지금 한 4,000개 임직원이 한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교수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교수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사회이사 이렇게 하나 할 때도 대학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국은 그런 상황은 상당히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얘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제 다 플랫폼 관련된 얘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눈여겨볼 만한 지원이 굉장히 실질적인 지원이 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도 대학 창업 이런 거 관련돼서 지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찾아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항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지원도 다 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지원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지원이 아닌데 이 중간촌에서 보면 국가 수준, 국경시 수준, 중간촌 수준에서 굉장한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인 지원이 뭐냐면 국경시 거류증을 제공해주고 있고 호구라고 그러죠. 이게 국경에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이 허가를 내주는 게 그 굉장한 그 프리빌리지인데 그걸 제공해 준 데다가 더더욱이 큰 건 뭐냐면 주택 임차료 렌트를 70~80%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하이브이라고 이제 뭐 해외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것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벤처하다 보면 집도 마련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장가도 못 가게 되고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그래서 우리나라 비단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어요. 여기는 네, 있습니다. 잘 보시는 거 보면 기대에게 그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렇게 임차료의 20-30%만 돼도 살 수 있다 이제 큰 이게 지원이 된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하이에 있는 대학에 제가 이제 지금 중국에랑
중국의 대학들하고 조인 리서치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대외 동무대학 하는데 여기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좀 케이스 스터디를 좀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 대학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이 창업 교육을 대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도 쭉 설명드렸듯이 벤처 성장에 있어서 중국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국 대학도 고민인 게 교수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우리나라 대학처럼 똑같이 논문 많이 써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SSCI, SCI라는 무슨 인덱스된 저널에다가 논문을 내야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의 편수에 따라서 진급도 해서 이제 테뉴어도 받고 이제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농담처럼 그러더라고 SCI가 뭐 South Korean Chinese Index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신문도 안 쓰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근데 그래서 중국도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교수들도 논문을 내야 되는 게 많고 그런 프레셔가 있는데 창업 가르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사실 논문 쓰기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은 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은 뭐 여러 디파트먼트가 나눠가지고 인더스트리의 참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방식으로 그냥 뭐 세부적인 얘기는 뭐 나중에 다시 그걸 얘기해드리고 한 가지 독특한 점은 졸업생들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업생들이 돈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이 이렇게 인큐베이팅 하는데 돈 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제가 눈여겨보니까 이게 돈 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이 되려면 돈도 필요하지만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뭐 거래처도 아이템도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냐면 선배하고 재학생들하고 이렇게 아까 같은 그 카페 형태로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선배들은 돈만 내면 거기 가서 카페에서 만나서 후배를 만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네, 두 번은 거기 가서 카페에서 직접 차를 서비스를 자기 해야 돼요. 왜 그걸 하냐?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에 후배들하고 만나서 직접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서 이제 사업 기회를 더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인 것 같아서 얘기. 또 우리도 그래서 협박했다 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왜냐하면 그 실질적인 도움과 프로파겐다가 이거 전달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 중요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처음에 숫자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숫자를 보면 말입니다. 이게 24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대학에서 나오는 매출이에요. 한국 대학에서 나오는 매출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한 중국 대학에서 자본금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중국은 한 24조거든요. 그럼 뭐 100배도 넘어가잖아요. 기업 수나 GDP는 한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극명하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수들이 이제 지금 교수 뭐 다른 우리나라 사회의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젊은 교수들이 적어요. 그래서 현재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대학의 젊은 교수들은 다 교육부 사업 제안서 쓰라고 HWP 만든다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젊은 피가 수혈돼서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저 부회장님하고 얘기하다가 교수도 학생들의 비전도 중요하지만 교수의 비전도 지금 없다 지금 말씀 잠깐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판교가 지금 이제 정부가 굉장히 밀고 있는 이제 지역인데 주변에 대학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같은 대학이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 아직 뭐 판교가 적극적으로 아직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뭐 약간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저희 회사 광고 때 최근에 한 10명 뽑아서 실리콘밸리 보내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